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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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말씀 중간중간 이게 우리 끝까지 다 읽었어요. 1절에서 8절 14, 5절 22,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찬양 내내 많이 불었습니다. 23절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배 끝날 때 우리 저거 찬양, 결단 찬양으로 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말하리라. 예,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말씀하시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쩔 수 없이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죠.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입으로 거짓을 꾸미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죠. 예, 내가 너를 찍겠다. 예, 그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전체의 말씀이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 없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하시도다. 예, 왜 오늘따라 특히 예,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제가 예, 마지막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조금은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수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 예, 거기 나오시는 회원님 한 분이 저보고 예, 실내에서 수영을 할 때는 좀 예쁘게 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팔을 좀 쭉쭉 펴라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그때 치통 때문에 엄청 힘들고 원래부터 가지가 자세가 별로 좋지가 않죠. 정확하게 배운 바가 없이 배영은 제가 배우지 않고 그냥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또 물에 뜨니까 해서 그걸 배우느라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날을 계기로 인해가지고 제가 수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느낀 게 예, 2km를 가는데 40바퀴를 가야 되는데 2시간이 걸렸었어요. 수술하고 더 느려져가지고 2시간이 걸렸는데 어저께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40바퀴를 돌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이 말씀이 그렇게 꽂혔어요. 예, 세상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좀 특별한 그런 특별함이 있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볼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지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곤 하는데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속보가 1분 안에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여기 풍무체육관 다닐 때도. 그리고 뭐 수술하고는 더더군다나 이제 정신적인 압박감도 있고 내 등에 뭐가 얼만큼 있지 이 생각을 하니까 더 무거워서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물을 자꾸 가라앉고 물을 먹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 못하려나 봐 하고 절망했던 적이 아마 일곱 여덟 번 정도. 제가 사실은 예, 한달반 만인가 제가 수영장을 첫 번째 가가지고 예,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또 3, 4일 있다가 또한
갔는데 예, 1개월 말미쯤에 가가지고 결단을 했죠. 그러면서 물에 가라앉는 게 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훈련을 한 게 지금 뭐 5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한마디의 그 말, 그 말에 신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치통이 이것도 다 핑계지 이런 마음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발을 축 뻗었더니 정말 쑥 나가더라고요. 그때 그걸 계기로 예, 해서 그러고 나서도 뭐 그냥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결심을 했어요. 내가 40바퀴를 몇 분에 가는지 조금 빨라졌으니까 한번 내가 꼭 보리라.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레인이 2레인에서 좀 보이는데 3레인 이상 가면 약간 눈이 나쁘다 보니까 수경을 벗고 들여다봐도 한참 예, LED 이러한 그 빛으로 나오는데 잘 안 보이는데 몇 번씩 확인을 하면서 하고나 결단을 하고 내가 끝내고 나서 꼭 보리라 했는데 예, 2시 한 5분경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보니까 3시 반 물론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잠깐씩 서가지고 예, 물을 잠깐 걷어내는 거 귀를 잠깐 이렇게 열었다 닫는 거 외에는 예, 누구하고 얘기를 안 하죠. 계속 쉬지 않고 다니는데 쓸 데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냥 거꾸로 가는 걸 물속에서 안 갑니다. 코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예, 그 안 좋아서 코가 안 좋아가지고 예, 귀도 이제는 그 귀에 그 귀마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바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했는데 저한테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오실 때 지으실 때부터 사명이 있죠. 우리는 모르죠. 그죠? 네, 저는 어린 날 아주 훌륭한 소프라노 가수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뭐 핑계죠. 가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죠. 아버지 사업 울퉁불퉁하고 대학가 상황이 안 되고 그때 그 순간에 아주 그 기로였는데 하필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접었다가 나중에도 그 꿈을 예, 그 키우질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이 강단에 세우시려고 특별히 저는 찬양의 은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까 그 아주 쉬운 예죠. 수영 간단한 예,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필요로 하는 이 부분 내가 필요하구나 need입니다. need 그리고 그 필요를 사명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 일을 수행하려고 능력을 키우게 되죠. 진짜 많은 바퀴수로 많은 시간을 제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는 그 시간 뭘 심어요? 씨를 뿌립니다. seed, seed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과 눈물이 그리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지는 것, 예,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애를 썼다가 그 결과 가을에 농부가 추수하죠. 예, deed입니다. 거두는 거. 거둘 때까지의 눈물과 피와 땀과 수고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게 뭐 그게 다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수영을 할 때 때로는 10바퀴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 20바퀴에서 30바퀴 갈 때는 힘이 듭니다. 아이고 지루하죠. 힘이 든 게 아니라 배영은 힘이 들지는 않으니까 아이고 팔랑저 끝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목표를 2km는 걸어야 돼. 이 걷는다는 생각으로 예, 별로 뭐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바퀴는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제외하고 2km 정도는 다녀야 돼, 걷는 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시작을 한 게 20바퀴에서 30바퀴 그 끝낼 때까지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세다가 나중에는 예, 그냥 20바퀴를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하다가 그때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걸 세다가 마지막에는 1, 4, 5, 7, 9, 2, 4, 6, 8, 10 이렇게 해가지고 10바퀴를 이런 식으로 흘려서 열심히 그러면서 마음으로 소원하는 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뭐 뭐에도 어디에도 어떤 사건에도 뭐 하다못해 가끔가다 수십 번 본 드라마를 볼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항상 느끼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해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오늘따라 이렇게 특히 예, 찬양이 전부 다 기도가 되었고 찬양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졌는지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네요. 예,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못을 세상을 부르셨대요. 세상을 부르셨어요. 한나를 부르셨고 에스더를 부르셨고 우리 은정이를 부르셨고 예, 또한 예, 우리 그 사무엘을 부르셨고 예, 정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 이런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행위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한낮에 태양을 향하여 태양은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죠. 저는 참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처럼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초기에 저렇게 반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고 사상가고 계명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부정하죠.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혼잡담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무신론 책자와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볼테르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신론자였습니다. 이신론, 예, 다른 그 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연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자연종교란 계시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지식 체계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초기 이신론자들은 종교의 예배의식과 교리의 피상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8세기 말에 이르자 이신론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주 우세한 종교적 태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은근히 볼테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자 감옥에 보내거나 추방하려고까지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은 그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볼테르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는 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가 살던 집은 제네바 성서공의 소유로 넘어갔고 성서공의 출판사로 삼습니다. 그가 살던 그 집에는 외국어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는 성서공의 파리 본부가 되죠. 성경은 언제나 해마다 세계의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놓치지 않죠. 오늘날 웬만한 서점에 가보면 성경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던 볼테르의 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며 죽어갔다 그러죠. 평소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소리치던 그가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의 시편인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아까 하늘의 해와 달들아 우리 찬양했죠.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 전에 제가 몸이 건강했을 때 그때도 뭐 병을 앓고 있었지만 몰랐죠. 예, 자각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참 성전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들이 발로 걸어다니는 성전바닥에 유독스럽게 제 옷을 입은 그대로 뭘 깔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참 많은 시간을 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이라고 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다리가 저린지도 모르고 큰 수건을 꼭 제가 무릎 앞에다 펴고 앉으면 수건 하나를 거기다 접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금
아니고 아픈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많이도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았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몇 시간씩 그렇게 빠져서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리운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 대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 항상 만납니다. 그래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해도 그게 고통스러울 때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지루할 때가 조금 있긴 하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느끼죠.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글쎄요, 제 딸아이가 숙소를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럴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에스터 수술하러 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너무 기도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 딸을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큰 위로로 건지시고 또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참 우린 바보 같잖아요. 몸 안에서 뭐가 자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죠. 제가 수술하러 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살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예,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부족해서 못하는 거, 못 깨닫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시는 마음들,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 벌과 나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그죠? 물속에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어항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어항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물고기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서 이뻐서 꼬리치고 노는 걸 보면서 이뻐하고 거기에 수천아 먹이를 넣어주고 뜨거울까 찰까 염려를 하고 공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고장이 나면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지어 놓으시고 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가 잘 노는 걸 보면 이뻐요. 시들시들하니 비틀비틀하니 고추게 생긴 물고기가 보면 기뻐요. 꼬리치고 잘 노는 걸 보면 기뻐요. 여러분들 기쁘게 감사하시면서 주어진 상황에 또 순종하시면서 뭐 내게 병이 왔어 수술을 해야 돼 뭐 또 그러면은 하나님 의사를 주셨으니까 의사의 손길에 순종하시면서 열심히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이루고 돌아오실 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으시는 그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필요를 느꼈을 때 니드가 왔을 때 시드를 심어서 그리고 디득 거두시는 은총, 고치시는 은총이 주님께서 고쳐주시지만 또 내가 열심을 내고 순종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절의 고백처럼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는 빛을 창조하시죠. 3절의 불과 광풍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시온을 온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구별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가득한 야훼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백성을 공의로 판결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도 보고 계시죠.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는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예, 주님 앞에 모이는 성도.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두렵고 떨리고 경이로운가 흥분과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환상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만약 동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 3장 14절입니다. 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뭐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 창조 이전에 혼자 먼저 계신 창조주 근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죠.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국가를 건설하고 법과 제도를 물론 만들었지만 군사를 모병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킬 무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우리가 생사화복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음도,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예, 살아있고 죽는 것도, 모든 것도, 역사도, 이 땅에 코로나 변이가 오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뉜 것도 이런 거 다 알고 주관하고 계시고, 예, 공산당에게 우리가 넘어갈 뻔했던 일본 식민지하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힘을 잃고 식탁 통치를 당했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땅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의 발판이었었어요. 예. 이 땅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지죠. 더 이상 그들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1910년부터 일제의 지배를 받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연합하고 항거하고 그리고 예, 순국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 1945년 8월 15일에 이 땅에 광복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8월 해방 직후 그 같은 해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장회의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부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모스크바 3장회의. 잊지도 않아요. 이 모스크바 3장회의. 예, 5년 동안 4개국인 미영, 중, 소에 의해서 이 땅을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인의 거센 반대로 신탁 통치가 시행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처럼 어수선한 날들을 지내면서 1948년에 건국을 선언한 지 예, 2년 만에 동족들 간의 전쟁 6.25가 일어나죠. 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었는지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뭐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예, 일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독립지사, 애국지사들의 수고 열매, 중동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 이들의 힘,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군대의 피값, 독일에 갔던 광부들이 벌어들인 경제력, 독일의 간호사로 취업되어 갔던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또 이민도 엄청나게 많이 갔죠. 아주 그때 그 시절에는 아주 이민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로도 오죠. 그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나. 기독교와 유물서반이란 책은 미국에서만도 수백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저자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구는 매시간 1천 마일 즉 1600km의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만약 그 자전 속도가 10분의 1로 느려진다면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꽃순이 얼어 죽어요.
또한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는 23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해악의 증기는 남북으로 이동하여서 대륙을 동결시켜버릴 것입니다. 만약 땅이 현재의 지면보다 평균 3m만 더 깊어진다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나게 흡수되어서 식물이 생존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대기층이 현재보다 얇다면 매일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 때문에 지상에는 곳곳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이런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을 책에서만 어디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만 아는데 예,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보고 증거를 보면서 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저는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만 있습니까?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가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땅에 있는 내 가족이 섭섭하긴 하지만 또 가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하며 사랑하는 것은 나약한 것도 아니고요. 소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구구절절 실감하며 살아간 인물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렇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도 넘쳐납니다. 성경의 인물로만 해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노아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뭐 흔하게 잘 아는 뭐 잘 모르는 이름은 그만두고 예, 모세가 그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말씀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 시편을 거의 3분의 그 2분량 가까이를 쓴 그런 사람.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쓸 수 있는 그냥 그 명칭은 다 썼어요. 다신 하나님은 힘의 근원을 삼고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너무나 잘 알죠. 139편 1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막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심묘막침, 저는 이 심묘약 막침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고백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야훼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되고 고백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 불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겠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환난을 전혀 겪지 않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가는 태도가 다르죠. 예, 달라야 합니다. 신학교에 그 입학해서 성경 이외의 독서 목록으로 독후감을 썼던 책이 생각납니다. 피터 플래클린 이 책이죠. 죽음의 수용소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는 신경학자고 심리학자인 그 피터 그 플래클린은 나치의 핍박에서 생존한 유태인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이곳저곳 수용소로 옮겨다니며 아우슈비츠에 가지 않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생존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직업, 정신, 그 신경학 의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각 상황별로 생존하기 위한 행동 유형을 구성하죠.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맞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90이 됐어도 노인이 아니죠. 30에 소망이 없으면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을 비관하고 자살을 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리는 경우 나치들로부터 찍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릴 수가 없답니다. 아유슈비츠라는 이름은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등 온갖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축우리 같은 곳에 집어쳐넣어집니다. 맨땅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귀족은 삶의 터전과 추격 굶주림에 시달리죠. 그들에게 겨우 140g 정도의 빵 한 조각이 나흘 동안의 유일한 식량, 하루의 식량이 아니라 나흘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심한 추위 속에서 또한 중노동을 합니다. 죄수들은 이름을 부착하지 못하죠. 번호로만 자신의 인격이 말해지고 조금만 약하게 보이면 가스실로 들어가 연기로 사라져야 하는 상황에 어떤 죄수들은 강하게 보이려고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기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젊어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되어 있고 막 피가 배일 정도로 이런 모습이 돼야 아 혈색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죠. 살고 싶은 욕망이 유리조각을 면도날이 되게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전기 면도날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수염을 깎던 그것이 면도날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은 더욱 살고 싶어진다고 그래요. 인간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감동이 없어져 무덤덤해집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생명과 동료의 생명 영장 외에는 아무것도 애착을 주는 것이 없는 상태, 무감동 상태에서 인간을 가장 활력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프랭클린이 말합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며 그녀와 마음으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 실제로 아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것은 단 한 순간이더라도 사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사와 동생 윌터는 아유슈비츠에서 죽습니다. 아내의 찰리는 벨젠에서 죽었어요. 가족 중 자기 말고 또 한 사람의 생존자는 오스트리아에서 코주로 이주한 여동생 스텔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의미요법이라고 정의하는 로고테라피는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을 맞아 하늘을 나는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감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석방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따라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길을 가는 중이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즐겁게 지저귄다. 사방 몇 마일 안에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넓은 대지와 하늘과 종달새, 환희의 노랫소리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속방으로부터의 자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일 것이다. 예, 이런 그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예, 충남 그 강경의 병천 성결교회가 일제시대에 그 1935년도에 설립된 교회라고 합니다. 1943년 광복 2년 전에 항일운동으로 목회자와 교인 대표들이 구속이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가 되고 나중에는 재산이 매각되는 수모도 겪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죠.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같은 해 9월 28일 이틀 동안 공산 폭도들이 한 마을의 병천교회의 성도 66명을 학살합니다. 남자 27명, 여자 39명, 구덩이를 파고 쇠수랑 삭, 절구공이 몽둥이를 동원해서 무참하게 죽여서 매장합니다. 74명의 정교인 중에 살아남은 교인은 8명뿐이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노종미 권사가 살아남아서 그날의 슬픈 역사를 수백 번 고증하고 지난 2015년 93세를 살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나?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주일날마다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성전이 참 귀한 성전이다 이런 생각 혹시 보십니까? 해보고 계십니까? 예,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교회를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예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우는 예 조그만한 여자의 하나를 예 목사를 세우시고 가족을 구원해라. 너희 가족들과 너 예배하고 가거라. 오늘날의 제 모습을 알고 보셨겠죠.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예수께서 겪으신 환난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는 붙잡혀 온갖 고난과 수치와 핍박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셨어요.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처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걷는 것 감사하다는 것 모르시죠? 저는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 버스 장면에 서 있는 청소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예 그 청소하시는 그 분들 계시죠? 예 계단 닦으시는 우리 여기 성전이 주변 그분도 엄청 부러웠어요. 건강하니까 저 일도 할 수 있지. 제가 일부러 말씀도 드렸어요. 참 건강하시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맞아요. 건강하니까. 예, 그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아니었고 풍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하시는 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종이잖아. 설교하시면 되지.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걷지 못하니까요. 걷는 분들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노인 남자분을 봐도 그분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그래도 이렇게 펴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거리는 안 걷지만 못 걷지만 벌써 이 궁둥이 여기 뼈가 딱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엎드리거나 구부리거나 뭐 조금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힘을 주면 아파서 쉬고 아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보예요. 건강할 땐 몰라요. 전에 저 건강할 때 뭐 러닝머신 하고 뭐 그거 다니고 뭐 산으로 둘러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녔나 봐요.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도 찬양 좋아하고 기도 좋아했죠. 그러면서도 새벽이면 그렇게 새벽에 산을 그렇게 돌아다니 똑같은 길 싫어가지고 막 이상한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제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서 미리 많은 걸 걸어다니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그런 이걸 못할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잘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림 당한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모시죠. 예, 하나님은 엘리엘리 삭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운명하신 예수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수모를 겪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이 되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죠. 얼마 안 있어 사순절과 부활절이 옵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성도는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 찬송을 즐겨 부르는 자가 누가 있는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은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마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신앙 환경은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눈물과 희생의 덕분에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라는 결단의 고백을 담은 찬송.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나를 영화롭게 하라. 16절에서 21까지, 22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을 경의히 여기며 주의 율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들의 악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도둑을 보고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둘러앉아 형제를 공박하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형제들을 비방한다고 하죠. 3절과 21절에 보면 그동안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던 하나님의 책망에 불러 악인들을 삭히고 책망의 광풍으로 판결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시겠다 경고합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앞에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엄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살도록 해주신 것. 성도는 제사로 감사제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말씀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감사하는 자들의 주실 응답에 대하여 반복해서 약속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예, 내가 너에게 예,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오늘 예, 마태복음 9장에서 보니까 두 사람의 맹인이 예,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 내가 보게 되리라.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을 이룬 거죠. 예, 디드. 예, 저는 예, 씨를 심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니드와 디드와 그리고 씨를 이루는 두 맹인 그들에게 빛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보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순간 임하셔가지고 예, 영생의 생명을 감사와 아름다움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